안녕하세요. 치아리더 이선혜입니다. 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을동입니다. 자, 치아리더 이선영과 안을동의 몸짱 만들게. 자, 오늘로써 며칠째입니까? 91일차요. 그리고 재활 훈련한 지는? 16일차. 16일차. 자, 어제 아무래도 참 몸은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활동량이 적으니까 어제 비가 와서 많이 못 걸었고, 웨이트 운동 어제 복부 운동을 매일 1000개씩 했는데 어제 300개밖에 못하고,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어제 운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먹는 양을 좀 평상시보다 적진 않게 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선영이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부터 좀 더 타이트하게 음식을 해보고요. 이제 기부스 풀려면 다음 주면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 날씨 좋으니까 목발 짚고라도 좀 걷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지금 몸 상태는 뭐 어제보다 100g이 체중이 늘었는데, 제일 속상한 근육이 300g 빠지고 지방이 700g이 늘었다고 아침 내내 찡찡대고 있는데요. 완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저께 잠을 못 잤잖아요. 어저께는 숙면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몸 상태를 좀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먹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선영이가 뭘 먹는지를 정확히 하시려면 치어리더 이선영 블로그에 방문하셔야지만 거기에 정확히 디테일하게 써 있으니까 그거 사진으로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로써 간헐적 단식한지 407일차. 와, 정말 하루하루 시간인데 저는 완전히 몸이 적응했는지,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요,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고, 지방은 언제든지 유지가 돼요. 정말 무리하지 않으면 지방은 변화가 없는데, 지방 오늘도 2.8kg 완전 굳어있고요, 체중은 100g이 늘었네요 어제보다. 그렇지만 근육도 그대로 지방도 그대로. 그래서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정상적으로 먹던 안올동 닭가슴살에 밸런스 박스 먹었고, 저녁은 카레두부에다가 두부김치찌개, 그리고 뭐 견과류 좀 먹고, 그래서 충분히 먹고요. 저는 어제 2만보 걸었습니다. 어제도 2만보 걸었고, PB스로 보니까 어제 2만보 걸었고요. 아침에 활동량 많으니까 된 것 같고요. 사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구나. 질문. 네, 질문할게요. 네. 웨이트 운동을 꽤 오래 했는데 네. 가슴이 유독 안 크네요. 네. 관장님, 코치님한테도 물어보고 자세도 걸어놓고 열심히 운동해도 유독 가슴 근육만 안 크는 이유가 뭔지? 유전입니다.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시고요. 보세요. 수많은 그 프로 바디빌더들 몸 보면 그분들이 가슴 근육을 못 만들어서 작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전입니다. 타고난 건데요. 그 장애를 극복하거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죠?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최소한, 그리고 잘 커진 부위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깨는 잘 커지는데 가슴이 안 커지면, 어깨만 드립다면 어깨만 커지면 좀 더 가슴은 계속 작아져 보이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유난히 가슴이 잘 돼가지고요, 예, 젖소 부위 같아서 저는 어깨가 그렇게 안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어깨 운동을 죽기 살기였고, 지금 어깨 부상당했고, 지금 거의 1년째 침을 맞는데도요 어깨가 안 커져서, 방법은 가슴선을 조금 적게 해서 가슴을 작게 하면 어깨가 커 보이지 않을까. 밸런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100도의 물에다가 찬물을 몇 프로를 썼냐에 따라서 바르듯이, 가슴이 안 커지면 가슴을 좀 더 집중하세요. 언제? 컨디션 좋을 때 더 집중해서 하시고요, 좋은 부위는 조금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유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장미꽃을 백합으로 만듭니까? 절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장미꽃을 색깔을 바꾸는 건 가능하다는 거. 답이 됐나요? 네. 네. 없나 이제 오늘 좀. 아, 예, 오늘 이걸로 끝내고. 자, 오늘 날씨가 비 온 뒤에 너무 맑은 하늘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잠깐 여기 오늘 또 먹을 재료를 사러 여기 왕창 세일하는 데 갔다 왔는데, 가을날 그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굉장히 상쾌했고요. 이문세 씨의 라일락 꽃향기가 아니라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오늘 아침인데, 오늘 활기차게 보내고 내일 봬요. 사랑합니다.